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현상철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 삼익 THK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그 SPG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려서 지금 약 한 22%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전주에는 또 가온미디어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려서 한 29% 정도 지금 많이 올랐는데, 삼익 THK도 이러한 종목들과 이제 좀 관계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공용 줄을 생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1965년도에 이제 설립을 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기타 기계 및 장비 제품의 제조 및 판매 업종을 추가를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 설비 자동화, 그리고 반도체 제조 장비 및 시험 장비 등의 필수 요소 부품인 LM 시스템과 LM 가이드, 볼스크류, 서브 모니터, 그리고 감속기 등을 조합하여 메카트로 시스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10% 정도 증가를 하였고, 영업이익은 16%, 순이익은 47% 정도 증가를 하면서 견조한 실적을 꾸준히 좀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상승, 이 실적이 증가하게 된 배경으로는 글로벌 경제 회복에 힘입어서 수출 및 설비 투자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러한 당기 순이익이 대폭 증가를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주요 포인트는 지금 뭐 앞서서 제가 계속 가져오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섹터가 지금 뭐 미래 산업 먹거리인 뭐 로봇 섹터라든지 AI, 뭐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조금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특히나 이런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보다 좀 강한 종목들 위주로 조금 진입을 하는 게 매우 좋다. 아니면 내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거면 실적이 기반이 된 좀 대형주 위주로 조금 저점에서 잡아두는 게 유효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로봇 섹터라든지 AI 섹터가 조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섹터가 이제 조금 괜찮은 자리에서 좀 잡아볼 만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음봉을 좀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조금 노려볼 수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공사 같은 경우에 과거에 삼성전자와 상생협력 신사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을 하였는데, 이게 뭐냐면 6축 다관절 수직 로봇을 개발하였고 공동 개발하였고 국산화의 성과를 이룬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충분히 시세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추가적으로 차트 넘어가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과거에도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 일단은 15,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는데, 과거에도 이런 15,000원 부근 포인트에서는 어느 정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기를 한번 돌파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설명을 드리지만은 맞고 떨어졌는데 거기가 저항, 거기를 뚫고 올라가면은 지지가 되는데, 이 지지가 다시 깨지면은 요 가격대에서는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15,000원에서는 절반 정도는 수익절을 하시는 걸로 권장을 드리고요. 그 이후로는 일단은 정고점 부근인 16,000원 부근 노려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런 매물대를 소화하면 해준다면 그 이후에는 추세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은 베스트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5,000원, 그 이후에 16,000원 이상까지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이런 저점 라인은 지지를 해주고 반등이 나왔던 부분에서 한번 깨줬죠.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지금 이 갭으로 뛰어지면서 올라왔던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12,000원 손절 라인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삼익 THK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현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